따라들을 때 저승사자 같이 따라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누가 자살했어? 신랑. 응? 억울하대. 그래? 응? 미안하고 억울하고. 왜 억울한 거죠? 응? 그분의 진욱이고 비슷한 걸 했는데 억울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응? 근데 제대로 길을 다 안 갈라진 것 같아. 그 했을 때도 엄마가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았나 봐. 그거 하고 나서 마음 편해졌어? 한두 달 편하다가 말았어요. 응? 그리고 또 꿈에 나왔다는데? 네. 응? 왜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응. 근데 옷 봐봐, 표정이 좋지를 않단 말이야. 둘 다요? 응. 그리고 원래 엄마가 신의 몸추란 말이야. 제가요? 아니면 저희 친정엄마가요? 친정엄마가 못하니까 못 불리니까 본인한테 가는 거지. 응? 그러니까 다 보여주잖아. 응? 교회 가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답답해요. 응? 이게 뭐라고 그러지? 너무 그냥 저는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문득문득 잘 보이니까. 응? 엄마는 잘 봐, 사진 커터처럼도 보이고 지금 어깨 누르고 있지, 머리 앉아 있지 이렇게. 어깨는 아파요. 응? 머리 안 어지러워 한 번씩? 여기 들어온 순간 머리가 엄청 어지러워. 응? 엄청 어지럽고 지금 허리도 안 좋고. 토할 것 같아. 응? 토할 것 같아. 엄마는 지금 허주하고 그리고 내 조상이기도 하고 내 남편이기도 하지만 다 벌전을 못 벗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같이 따라 들어오니까 어때? 몸으로 치잖아 이렇게. 아파요. 응? 이런데 엄마가 어떻게 교회 가서 하나님과 천주교 가서 성모 마리아한테 살려달라고 한들 이거 성모 마리아가 살려줄 수가 없어. 응? 무슨 말이야? 엄마는 알아. 내 자신도 알고 내 스스로가 알아. 일단은 그냥 부정하는 거야 이 길을. 이제 눈물도 안 나오지. 응? 처음에 많이 울었거든요. 그치. 이제 눈물도 없어졌어. 그 이제 꿈을 꾸면 그 꿈이 딱 맞아요. 그럼 그리고 2-3일 안에 꼭 일이 일어나. 뭔가 하나 터져요. 뭔가 하나 터져요. 이러다 자식한테 가면 어떡할 거 이제. 우리 응? 안 가게 해야죠. 이제 우리 딸님이도 응? 걔 무지만 예민해. 예. 예민해. 무지만 예민해요. 이제 걔가 이제 엄마 정신 못 차려. 이제 걔를 흔드는 거란 말이야. 지금도 흔들고 있어. 흔들고 있겠죠. 저는 엄마는 테스트를 제대로 받아야지. 저 정신이 가끔 왔다 갔다 해요. 응? 네. 테스트를 제대로 받아. 점을 이렇게 보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맨날 그 점 보면 뭐 할 건데. 답 안 나와. 이거는 엄마가 몸으로 신명 테스트를 받아봐야지. 응? 엄마 처음에 무당집 왔을 때 눌고 불고, 응? 생각만 하면 복 붙여갖고 가슴에 복 붙여갖고 울고. 무지개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응? 갔을 때. 그럼 왜 억울한 마음도 들고 분한 마음도 들고 응. 왜 나냐고. 그다음에 신랑 자살했을 때 그때는 너무 많이 울어갖고 이제 응? 그 저 사람도 가슴에다 하늘 쥐고 들어갔잖아. 저렇게 남편도. 그러니까 저렇게 응? 아직도 쫓아다니죠. 이게 3대를 망한다고 그래. 자살하면 그만큼 업이 많은 거야. 근데 그게 엄마 책임도 있어? 왜? 엄마가 신령님을 모셨어야지. 본인도 마찬가지야. 응?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분하다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고 분한 건 맞아요. 응? 내가 있잖아. 지금까지 살아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맨날 빈손이잖아. 남는 거 있어?
엄마 열심히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이거 엄마 열심히 살아왔지. 응? 근데 왜 나는 맨날 왜 빈손이야? 맨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생각했어. 응? 남들 봐봐. 어. 모양이고 엄마는 맨날 아프고 내가 뒤치자꼬리 다 해야 되고. 근데 누가 알아줘? 식구들이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엄마. 솔직한 얘기로.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줄 수밖에. 응. 나한테 삿대질만 안 하면 다행이야. 안 알려, 아니 안 알아줘요. 아무도 그 누구도. 응? 나는 진짜 엄마 봐봐. 엄마는 솔직한 얘기로 천원 한짜리도 제대로 못쓸 때도 있어. 그쵸. 병원, 응? 엄마 병원비 내고 뭐 신랑 사고친 거 저기 하고 뭐 그냥 못쓸 때가 더 많죠. 응? 그런데도 지금도 봐봐.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왜 내가 힘든지, 왜 내가 억울한지. 응? 엄마는 30대 초부터, 많게는 엄마는 19, 20살 때부터 신이 와 있었단 말이야. 응? 근데 인간이 그걸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 거야. 나도 목사가 꿈이었단 말이야. 응? 이거 인정하는데 13년 걸렸어. 난 마지막에 겨단했단 말이야. 나는 나를 치지를 못한, 나는 나를 치는 거지. 왜? 내 식구가 없으니까. 응? 엄마는 식구가 있으니까 어때? 식구를 치는 거고. 제 딸내미랑 남동생 있거든요. 얘도 남동생. 남동생은 걔도 아직도 다 구실도 못해. 걔도 아 구실 응? 구실도 못하잖아, 지금. 못해. 예. 이게 사람 사는 그렇구나. 거야? 거지나 마찬가지야, 지금 맞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지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응? 진짜 그지예요. 이거를 자리를 잡아야 될거 아니야, 맨날. 응? 엄마는 다른 거 없어. 다 접고 신령님 모시고 살아. 이래야 신령님 모시면 먹고 살아주지. 신령님 뭐안 먹고 살아줘? 이걸 어떻게 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응? 저는 솔직히 그 진옥이 못할 때도 진짜 딸내미 그 알바한 거랑 제 돈이랑 진짜 힘들게 내가 했거든요. 전에 엄마는 바닥치고 그래 내가 왜 그러는지를 잘 알으라고. 내가 지금 같아. 옛날 같았으면 엄마 또 왔으면 법당 오자마자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근데 눈물이 메말른 거야. 눈물도 안 나와요. 맞아요. 선생님 말이 맞으신 맞아요. 응? 남편 갔을 때도 봐봐. 빚더미만 더 얹혀주고 갔잖아. 빚더미 보험금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다 빚으로 샀다 갔죠. 응. 다 빚이었어요. 빚이지 뭘. 아빠 살아있을 때뭐 제대로 해놓고 간게 있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거의 응? 자기가 벌어 자기가 쓰고 그냥 백수? 백수는 안 한량? 했지. 한량? 백수는 놀지는 않았대, 자기도. 일은 했대. 일은 했는데 그 돈을 다 자기가 응. 썼어요. 한량이었어요. 그냥 좋게 말하면 한량. 나쁘게 말하면 빼고. 미친놈이지, 그것도. 이승우 그냥 때리고 싶은데 그냥 이제 그럴 마음도 있었네요 이제. 근데 모르겠어. 자식한테는, 딸한테는 미련이 남나 봐, 자꾸. 딸내미 그렇게 못 해줬잖아. 응? 가슴에다 피멍만 들어놓고 갔잖아. 걔한테는. 그게 미안하대. 저한테 뭐안 미안하대요? 저한테 더 미안해야 되는데. 응? 더 미안해야 되는데. 내 엄마도 여자로서는 빵점했대. 니가 애교가 있기를 하니. 아, 그럼 바람 피고 맨날 뭐 집에 아니, 저기 있는데 뭐.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어? 해줄 건다 해주고 욕먹니 딱 엄마야. 맞아요. 저다 해줬어요. 응? 해달라는 거, 사달라는 거. 그럼. 다 아빠는 해줬어요. 나갈 때 그냥 안 나가. 몸도 단장해야 되고. 자기 거는 맞아요. 다 꾸며갖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를 해볼 건 해봤다고 하잖아, 자기는. 놀거 놀고. 자기는 본인 애들이 굶어도 자기는 먹어야 된대. 맞아요. 저희는 뭐 저기 돼지갈비 집 가서 사이다 맥주를 지랄했는데 지는 소갈비도 먹고 다니고 다니. 지는 저기 여자들이랑 옆에 있는 애들이랑 소갈비도 먹고 그러고 다녔어요. 장어도 먹으라니까 뭐.
엄마는 장어 먹으려고 그러나 벌벌 떨어서 먹지도 못해. 저는 돼지갈비도 제 아껴서 못 먹을 판인데. 하여튼 저 아저씨, 그 아저씨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죽어봐 억울하다 그러지 저렇게. 왜 억울하죠? 저 같으면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죽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 왜 힘들었죠? 자살할 때는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야. 그렇겠죠. 응? 외롭고 허무했던 거야 인생이. 허무한 게 뭐 있어요? 자기 알코올 먹잖아. 응. 그리고 자기 정신을 갈 때는 마지막에는 자기 정신을 놓고 죽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래. 죽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응? 근데 뭔 홧김에 자기가 그냥 그러다 죽은 거래. 그런 것 같아요. 응? 왜냐면 그 어떤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마지막에 응? 아빠가 돌아오려고 마음먹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었어? 응? 뭐 제가 갔을 때 그리고 엄마한테 두 번 통화하지 않았어? 아니요. 죽기 전에? 통화. 저는 한 통화도 안 했어요. 응? 저는 한 통화도 안 했어요. 아니야. 그 전에 엄마랑 이제 뭔가 화해하고 싶었대. 네. 아 있었어요. 한번 화해하려고 마음을 낸 적이 있었어. 응? 근데 엄마가 매몰차게 그냥 탁 쳐버렸대. 응? 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가슴에 남잖아 아직도. 솔직한 얘기로 그때 받아줬으면 응? 응? 그때 받아줬으면 저 인간이 저렇게 안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응?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자기도 죽어보니까 억울하고 허무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죽던 날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었고 사이가 안 좋아서 늦게 들어갔거든요. 10시 정도에 10시 반 정도에. 근데 번개탄을 피웠더라고요. 근데 야 술을 많이 먹었잖아. 네. 근데 제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 맞춰 피워먹으니까 저를 그냥 화해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날 친구들이랑 노느냐고 늦게 들어왔어요. 이게 제일 내가 그날 아 친구들 안 만나고 늦게까지 안 놀았으면은 그걸 내가 그런 일도 없었겠지만은 그 다음에 그 며칠 전에 나한테 사과를 하려고 했어요. 내가 받아줬으면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막 소질을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엄마 딸이 억울했던 거지만 자기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었던 거야. 그 자존심에 아 지금도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 그때 그리고 엄마는 진짜야 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진혹이도 진혹이지만 이 신을 테스트를 잘 받아야 돼. 그래서 화답을 얻어야지. 눈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주고 다 보여주잖아. 긴가민가 해갖고 아직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그 성당만 열심히 다니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네. 성당도 엄마 진실하게 다니는 것도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그냥 신자니까 다니는 거야. 응? 맞아. 진실한 마음으로 다녔으면. 응? 몰라. 엄마는 힘들 때만 찾았대. 힘들 때만. 하나님도 힘들 때 찾는 거고. 이거를 진짜 잘 되고 싶고 내 새끼들한테 피해 안 가고 싶으면 본인이 이 신명 테스트를 잘 받아서 응?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 다음이야. 응? 저번에 뭐지 그 진홍이 고시랑 저기한테 그냥 아무 감정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상을 쫙 차려놓잖아요. 근데 누가 쑥 그 냄새로 맡아줄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 사람이 향취나 모르고 근데
수업 지나가는데 우리 신랑 그 비슷한 냄새가 났어요. 비슷한 냄새가 났더니만 또 막걸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 막걸리를 이렇게 먹을 때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고서는 그 요렇게 향기가 이렇게 뒤로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근데 보니까는 그 상 앞에서 그 술상이 차려져 있으니까는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우선 막걸리를 자꾸 제가 막걸리 먹는 그런 비슷한 종이를 봤거든요. 그게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진옥에 해주시는 그 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지금 신랑 비슷한 저기 형상인지 뭐좀 지나갔다고 좀. 아, 왜 이 지경까지 오도록 냅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그냥 긴가민가 해갖고 그랬었는데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떼내야 된다고. 빨리 떼어내야 된다고. 떼어내고 둘째 치고 원신하고 분리를 해. 원신이 나한테 왜 왔는지. 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한테. 누구나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나중에 엄마 원망하지마. 딸내미가 미쳐서 무당되면. 응? 무당되든지, 응? 주저앉히든지. 우리 엄마도 돌아가실 때 그랬어. 미안하다고 나한테. 응? 3일 전에 얘기하더라,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 엄마는 엄마 말대로 귀신도 보고 조상들도 그게 다 긴가민가죠, 어떻게. 네, 맞아요. 긴가민가요. 보기는 본 것 같고, 들을기는 네. 듣는 것 같고. 네. 분명히 진짜 똑같은 뭔 소리 들었는데 엄마는 내 스스로가 아니겠지. 아니겠지. 뭐 신이 뭐 안에서 기다리고 얘기를 해? 그쵸. 응? 잠깐 화경 하나 비춰주고 응? 엿보이고 머리로 스치고 가슴으로 잠깐, 느끼게 해주고 잠깐 목소리 잠깐 들리고.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아 내가 정신이 없어 그랬나 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응? 엄마 들어올 때부터 눈 안에 응? 신이 가득 차서 눈이 들어왔잖아. 따라 들어오잖아 또 할매도 같이. 우리 할머니 응? 우리 엄마도 응? 우리 엄마는 원래 불심이 되게 강하신 분이셨거든요. 응? 엄마 몸 많이 아프셨어요. 네, 그랬더니 요양병원 응? 6, 7년 정도 계시셔서 말씀. 날만 응. 하면 아프시고 날만 하면 아프시고 그거를 응. 계속 근데 가봐 하셨어요. 병명이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았어. 그냥 노안이지. 무슨 노안이야 그게. 아팠다가 설사했다가 갑자기 이가 아팠다가 심장이 아팠다가 뭐 했다가 걷기도 응. 힘들고 갈 때는 숨이 탁 멎어서 갔어. 네, 딱 멎으셨어요. 응? 그래서 한 말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 먼저 간다. 나 먼저 갈게. 그랬죠. 그것도 그냥 끝까지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아들만 걱정했어요. 아들 형제만. 근데 본인도 불쌍 고마웠고 미안하고. 왜? 수발받은 건 너라 그러잖아. 근데 좋은 말을 일부러 엄마한테는 안 했어. 안 하세요 원래. 고맙단 말도 한마디. 진짜 미안한 말. 그냥 웃으면 다래. 그냥 웃으면. 표현할지를 몰랐던 것 뿐이야.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그래 할매가 너는 다른 거 필요도 없다. 응? 신인지 아닌지. 응? 잘 테스트 받아. 이거 안 되면 엄마 인생 없어. 아 근데 왜 이 인간은 왜 안 올라가고 있대요? 억울하대요? 뭐가 억울하대요? 이해가 안 가네. 사람이 그 업이 많으면 갈 수가 없어. 저승세계도. 제가 저번에 꿈을 꿨는데 속리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꿈을 꿨거든요. 자기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 혼자 가더라고요. 원래 고향이 어딘데? 그 아저씨 고향은 저기 경기도예요. 근데 속리산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생전에. 그 속리산은 우리 고향인데. 속리산 문전대 끝으로 확 올라가더라고. 그래갖고 보은이 우리 고향인데. 뒤에서 제가 가지 말라고 울었는데
막 올라가자고 자기 가야 된다고. 진짜요? 엄마는 다른 거 없어. 그럼 좋은 데나 갈 곳이지. 아빠가 문제가 아니라고, 신이 문제라고. 저렇게 사자는 쳐져서 아직 가지도 못하고. 안 갔다고 앞으로. 응? 신은 신대로 엄마 몸을 감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속 무기싱거리지, 머리 어지럽지, 답답하지, 숨이 콱콱 막히지. 똑같은 거야. 엄마도 인생이 답답하면 어때? 막 숨이 멎을잖아. 나 죽을 것 같아. 똑같단 말이야, 귀신도. 그걸 엄마 몸속으로 다 지금 체험을 하고 있잖아. 부당도 잘 만나야 돼, 엄마,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응? 힘드네. 자식 살리고 싶고, 엄마 인생 살고 싶으면, 응? 다시 찾아와. 살 길은 열어줄게. 만약에 제가 만약 모셔야 될 그런 운명이면은 모시고 가야지. 죽을 때까지 모시고 가야지. 근데 신은 가재. 너 인생 살아봤자 뭐하니? 응?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잖아. 없어요. 응? 되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쎄빠지게 일했으면 집 한 채라도 있어야지. 그 인간이 날려 먹고 뭘 먹고 없어. 엄마가 병원비를 다 쓰고. 응? 그 누가 알아줘? 그 인간 사고 친 거만. 뭐 운전은 애, 뭐 여자애 뭐 너무 많으니까. 모르는 거야 먹는 사람이. 자기가 사고 친 거 알긴 알지만 고마운 줄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죽으면 다 억울한 거요. 하고 다 하고 왔어도 억울하다. 이게 참 진짜 너는 참 끝까지 양심도 없구나라고 봤지만 그렇게 다 그 살아생전이나 죽으나 죽기 전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요. 진짜 잘 살고 싶고 내 집안 편하고 싶으면. 돈 들여서 일단은 신명을 테스트 받고 그러고 나서 신을 모실지 안 모실지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응? 명함 줄 테니까요. 네. 전화 주시고 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